아니 오버하니까 20프레임이 올라간다고?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조립한 요 컴퓨터를 오버클럭 해보려고 합니다. 오버클럭이라는 거는 간단하게 말해가지고 규정된 속도보다 조금 더 강제로 속도를 증가를 시켜가지고 성능을 조금 더 올리겠다는 얘기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단 CPU를 오버클럭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CPU 배수라고 말하는 거 있잖아요. 요거를 업시켜가지고 오버클럭을 자주 많이 하는데, 근데 예전에 나온 CPU들은 FSB라는 그 외부 버스라고 하는 거를 올려가지고 오버클럭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컴퓨터 조립한 것에 들어간 이제 CPU도 그 FSB를 올려가지고 오버클럭을 해야 되는 그런 종류예요. 제가 CPU 버스라는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따로 영상을 제작을 해볼게요. 오버클럭 방법은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전후 차이 먼저 보여드릴게요. 벤치 점수는 먼저 파이어스트라이크입니다. 오버 전 5988점에서 오버 후에 7497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픽카드는 동일하기 때문에 상승폭은 없었고 CPU 점수인 피직스 스코어가 많이 상승했어요. 다음은 타임스파인데요. 오버 전후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역시나 CPU 스코어가 기존 1200점에서 2000점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다음으로는 부품 순위 보실 때 많이 보는 패스마크 벤치입니다. 항목별로 보기 쉽게 되어 있는데요. SSD 속도를 빼고는 모든 점수가 많이 올랐고 그래픽카드를 오버하지 않았지만 3D 그래픽 점수가 올라간 것이 눈에 띕니다. 이제 게임으로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 리그 오브 레전드입니다. 오버 전에 평균 약 57프레임이었지만 오버 후에는 평균 90프레임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서 거의 50% 이상 프레임이 증가를 했고요. 하위 1% 프레임도 약 15프레임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버워치입니다. 옵션 높음에서 평균 프레임은 약 73프레임으로 오버 전에 62프레임보다 약 10프레임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증가 폭으로 보면은 롤보다는 적은 걸 알 수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오버워치는 CPU 성능의 영향을 좀 덜 받는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배틀그라운드입니다. 배그는 오브젝트가 얼마나 있냐에 따라가지고 프레임 차이가 많이 나서요. 최대한 비슷한 구간에서 비교를 했는데 국민 옵션 기준으로 오버 후는 평균 55프레임으로 전보다 약 20프레임 정도가 상승을 해서 상승폭이 제일 컸습니다. 이번엔 오버클럭 전 후에 대한 전력 상승폭을 비교를 해볼게요. 아이들 시에는 오버 전이나 후 비슷하게 약 105W에서 110W 사이였는데요. 중간 정도의 부하를 줬던 하프로드에서는 오버 후가 시간당 약 170W였고 오버 전은 약 130W로 한 40W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또한 플로드 시에는 오버 후는 255W였고 오버 전은 175W로 약 80W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플로드를 할수록 전력 사용량이 더 많아지는 걸 볼 수 있었고요. 하루에 약 8시간을 게임한다고 했을 때 한 달을 30일로 잡으면은 한 달 동안 총 19.2kW 정도를 추가로 사용하게 되고요. 이거를 전기요금 사용 구간별로 적용되는 요금에 곱해보면은 한 달 전기 사용량이 300kW 이하인 가정에서는 1800원 정도가 추가로 나오고요. 301에서 450kW 사이로 사용하는 가정은 3600원, 450kW 이상을 쓰는 가정에서는 5400원 정도의 전기요금이 더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버를 한다고 해서 막 10만원씩 더 나오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오버클럭을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알려드릴게요. 먼저 오버클럭을 위해서는 바이오스라는 화면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재부팅을 하시고 키보드에 델키를 막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런 화면을 지나가지고 이렇게 시퍼런 화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주 적응이 안 되고 낯선 화면이죠. 뭔지도 모르겠는 영어만 엄청 써있고. 자, 첫 번째 메인보드 인텔리전트 트위커라는 메뉴에서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은 이런 화면으로 들어가요. 여기서 메뉴 3개는 오토, 8배, 더하기 0.5배로 입력을 해주세요. 참고로 값을 바꿀 때는 엔터를 치면 바꿀 수 있는 값이 나오는데 여기서 선택을 해가지고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키보드에 있는 더하기 빼기 키를 눌러서 값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화살표 키를 눌러서 아래로 내리는데요. CPU 호스트 클럭 컨트롤 부분이 기본 설정은 디세이블로 돼 있을 건데 더하기 키를 눌러서 이네이블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하위 메뉴가 활성화가 되죠. 이때 CPU 호스트 프리퀀시에 450을 입력을 합니다. 지금은 450으로 넣을 거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CPU마다 오버클럭 한계치가 다르기 때문에요. 450으로 일단 먼저 해보시고 점점 내리거나 아니면 올리면서 이렇게 찾아가면 돼요. 참고로 450이면은 3.8GHz고요. 기본값보다 1GHz를 오버클럭 하는 거예요. 아래 PCI Express 프리퀀시는 100으로 고정해주세요. 극한 오버를 할 게 아니기 때문에 고정하는 거를 제가 추천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CIA2 항목은 디세이블로 꼭 해주시고요. 그 다음은 DRAM 퍼포먼스 컨트롤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 퍼포먼스 인핸스 부분은 익스트림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MCHE 프리퀀시 레치는 400MHz로 설정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시스템 메모리 멀티플라이어는
2.00D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꼭 뒤쪽 알파벳이 D여야 돼요. 이러면은 램은 450MHz로 오버클럭이 될 거예요. 다음은 램 타이밍인데, 참고로 저는 램 타이밍이 게임 성능 향상하고 밀접한 관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램 타이밍 조이기는 거의 안 하는 편이라서 여기서도 넘어갈게요. 다음은 전압 설정인데요. 처음부터 바로 1.375V로 설정을 해주세요. 나중에 전압 다이어트를 하면 되는데 지금은 일단 쿨러 올리는 게 목표니까 그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항목들도 화면처럼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특히 MCH 코어는 윈도우 부팅을 넘어가냐 마냐랑 관련이 있는 항목이니까 1.3V 정도로 해주시면 돼요. 그래도 또 너무 많이 올리시면 안 돼요. 부품 망가질 수도 있으니까. 여기까지 되셨으면은 ESC를 눌러서 메인 메뉴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 메뉴로 들어가는데요. 여섯 번째 하드 스마트 케이퍼빌리티 항목은 디세이블, 바로 밑에 리밋 CPU ID Max to 3도 디세이블 해주세요. 그리고 다음번 메뉴인 CPU 인핸스먼트 하트 메뉴부터 CPU 이스트 펑션까지 네 가지를 디세이블로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ESC를 눌러서 메인으로 나오세요. 그리고 나서 Save and EXIT Setup을 눌러가지고 저장을 하면은 자동으로 재부팅이 되고 오버클럭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화면이 안 뜨고 계속 깜빡깜빡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잠깐 기다리면은 컴퓨터가 알아서 기본 클럭으로 바꾸고 재부팅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다시 바이오스에 들어가가지고 아까도 450으로 설정했던 부분을 갖다가 440으로 바꾸고 다시 저장 후 재부팅을 하면 됩니다. 이런 걸 계속 내리면서 윈도우 부팅이 되는 클럭을 찾아가는 거예요. 윈도우 부팅이 되었으면 안정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저는 보통 링스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요. 램이랑 CPU를 이렇게 동시에 갈구기에 되게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화면에 보면은 세 개의 창 중에서 왼쪽 아래 프로그램이 링스인데요. 그냥 링스라고 검색하면 그냥 바로 나오니까 다운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왼쪽에 시작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테스트가 시작이 되는데요. 20회가 보통 오류 없이 끝나면 안정성이 확보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해요. 만약에 2단계에서 갑자기 컴퓨터가 멈추거나 아니면 뭐 꺼지거나 재부팅이 되거나 이렇게 하면은 아까의 바이오스로 다시 돌아가서 FSB 클럭을 또 10 내리고 다시 테스트 진행하고 이걸 또 반복을 하시면서 테스트 20회를 정상적으로 마치면 됩니다. 참고로 제가 만든 이 컴퓨터는 3.8기가로 링스는 통과는 했지만 이 각 코어 온도가 100도까지 올라갔어요. 보통은 최대 80도 정도를 타겟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거보다 좀 높다 싶으시면은 전압이랑 클럭을 좀 내리면서 온도를 맞춰주셔야 돼요. 자, 오늘은 이렇게 185,000원을 주고 산 컴퓨터를 오버클럭을 해봤는데요. 게임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프레임이 되게 많이 올라갔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게임을 자주 한다면은 오버클럭은 필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오버클럭킹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전기료가 많이 나온 것도 아니니까 꼭 한번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